안녕하세요, 김상순입니다. 중국의 6대 곡창지대 중에 하나인 만주마저 연이은 태풍과 폭우로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9월 9일부터 11일까지 10호 태풍 하이선이 만주 지역을 또 강타를 했는데요. 한바탕 폭우를 또 엄청 쏟아 부었습니다. 만주 지역은 올해 4호 태풍 하구핏, 8호 태풍 바비, 그리고 9호 태풍 마이삭에 이어서 올해로 벌써 네 번째 태풍을 맞은 것인데요. 곡창지대인 만주 지역이 또 폭우로 제방이 무너지고 홍수에 농경지가 잠기면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영상 정리했습니다. 보시죠. 올해 중국이 참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로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건 뭐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재앙이라고 해야 될 텐데요. 중국의 재앙은 올해 1월부터 우한 폐렴을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 4개월, 5개월 동안 우한 폐렴 동안 고생을 하다가 6월, 5월 말부터는 남부 지역, 그리고 6월 초부터는 중부 지역이 제가 여러 번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뭐 그냥 폭우와 홍수, 그리고 장마가 벌써 시작이 되어버렸습니다. 6월부터. 그리고 남부 지역은 5월 말부터 시작된 장마, 6월 초부터 시작된 중부 지역의 장마. 이것이 아직도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예, 9월이 된 지금도 끝나지가 않았고, 오늘은 만주 지역을 위주로 태풍 피해, 홍수 이쪽을 말씀을 드리지만, 무려 한 39일, 지금은 39일이 넘었죠. 한 40일 이상 침수된 지역이 중부 지역과 남부 지역에 있습니다. 이 방송은 제가 또 따로 할 건데요. 그리고 곡창지대가 대부분이 남부와 중부 지역에 있고,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만주 지역입니다. 따라서 5월 말부터 시작된, 그리고 6월 초부터 시작된 중부, 이 남부와 중부 지역의 오랜 장마가 아직도 있다 보니 5개 곡창 지역은 당연히 계속해서 이미 조기에 피해를 봤고요. 중간중간에 또뭐 있었습니까? 폭설도 있었고, 그리고 우박 피해가 또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만주 지역 역시 마지막 남은 6대 곡창 지역 중에서 마지막 남은 만주 지역마저도 이번 8호, 9호, 10호 연이은 태풍에 의해서, 그리고 우박 피해, 참 희한합니다. 예, 올해 이렇게 해서 연속으로 피해를 보다 보니 중국의 올해 6대 곡창 지역이 모두 아주 그냥 한마디로 초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을까요? 올해처럼 이런 경우가 뭐 거의 없죠. 그리고 남부 지역, 중부 지역은 뭐 50년 만에, 100년 만에, 80년 만에 폭우가 왔고요. 홍수가 왔고. 그리고 만주 지역 같은 경우도 연속해서 세 차례 태풍이 이렇게 간 적은 없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뭐 자연재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런 피해들이 사실은 중국 네티즌들도 이번 피해에 대해서 여러모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건 인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발전 과정에 있어서 너무 쉽게 자연을 파괴하고 생태를 파괴하고 지하수를 퍼내고 산비탈을 깎아서 농경지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녹화 사업, 수리 사업, 거기에다가 대도시들은 또 대부분 배수 문제 이런 부분이 장기적인 계획이 없이 급속하게 급히 하다 보니까 졸속이죠. 졸속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배수 문제가 생기고, 게다가 부정부패 때문에 또 문제는 자재들을 엉터리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수리시설에 대한 도시 배수 계획도 엉망이었고, 이게 장기적으로 하지도 않았고,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수 시설에 들어가는, 이런 자재들이라든지 공사 단축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다 무시되면서 엉터리로 한마디로 만들어버린 거죠. 이러다 보니까 도시는 조금만 비가 오면 그냥 홍수에 그냥 차버리고 또 이러다 보니까 농경지나 이쪽 지역의 제방을 터버려서
농경 지역을 일부러 침수를 시켜서 대도시를 보호하게 되고, 이런 게 이제 남부와 중부 지역에 계속해서 6월, 7월, 8월을 이 3개월 동안 벌어졌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만주 지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주 지역은 물론 세 번에 걸쳐서 태풍이 거의 드물게 왔지만, 태풍이 세번 연속해서 간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태풍 피해라고 하지만 실제로 만주 지역도 역시 농경지의 파괴, 그리고 배수시설 뭐 이런 등등 똑같은 문제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큰 피해를 맞고 있습니다. 올해 어찌됐든 중국의 전반적인 농사는요, 거의 망했다고 봐야 됩니다. 6개 곡창 지역이 다 농경지 침수가 됐고, 그리고 우박 피해 혹은 특히 동북삼성 같은 경우는 갑자기 또 기온이 내려가서, 제가 방송도 했지만 기온이 내려가서 냉해를 또 입기도 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올해 6대 곡창 지역이 5월부터 요 6, 7, 8월 그리고 지금 9월까지 4개월 이상 연속되는 장마와 이상 기후로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한마디로.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주 지역에 대한 농작물 피해뿐만 아니고 중부 남부 지역에 장기 침수되어 있는, 지금 40여일 이상, 근 50일 가까이 침수되어 있는 이 지역에 대한 방송도 따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주 지역의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현지에 있는 농사를 짓는 농부들의 하소연을 들어보면요. 이뭐 기가 막힙니다. 뭐 울음을 터뜨리기도 하고 도대체 대책이 없는 거죠. 그런데 뭐 만주 지역은 중남부 지역과는 다르게 일부러 뭐 제방을 트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올해 농사가 거의 막바지에 가서 이렇게 수해를 입고 그 다음에 뭐 냉해라든지 이런 자연재해를 입다 보니 동북삼성 지역, 만주 지역에 있는 농부들의 하소연도 참 듣기가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중국 네티즌들은요, 전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올해 중국의 6대 곡창 지역이 다 수해를 입고 이러다 보니 자연재해 때문에 우박이라든지 이런 피해를 입다 보니 이것은 천벌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천벌에다가 이건 재앙이죠, 재앙. 그런데 이건 결국 체제에 대한 공산당에 대한 이 문제 제기로 다시 방향이 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네티즌들도 얘기를 합니다만 이게 뭐 다른 나라들처럼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이런 문제들이 생겼다면 벌써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하거나 이렇게 정부에다가 항의를 하거나 또 이런 그 수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해 복구 작업이나 지원금 이런 것들이 제대로 또 공급이 안 돼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만에 대해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시위로 들고 일어났을 텐데 중국은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편하게 살아왔다는 거죠. 이제 와서 비로소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가 됐는데 막상 내 문제를 얘기해도 도시 사람이나 농부가 아닌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나몰라라 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결국 그동안 너무 70여 년 동안 공산당 치하에서 너무 헛 살아왔지 않느냐.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지 못하는 피했던 정치를 피했던 그 대가가 지금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또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권리는 어떻게 됩니까? 권리는 자기 스스로 주장하고 자기 스스로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하고 나면 아무도 내 아픔을 외면해 버리는. 그러나 남이 당할 때는 역시 피해 버리는 이런 어떻게 보면 문화죠. 이런 사회 습관이 결국 70여 년 동안 내려오다 보니 이제 와서는 누구에게 하소연할 데도 없다.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댓글 소통과 에피소드 시간입니다. 만주는요, 중국의 6대 곡창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5월 말부터 해서 남부 지역에 폭우와 홍수가 시작되고 장마가 시작됐죠. 그리고 6월 초부터 중부 지역이 또 홍수로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만주 지역은 괜찮았거든요. 그러다가 만주 지역 마지막 남은 만주 곡창 지역이 이번 8호, 9호, 10호 연이은 태풍에 의해서 농작물이 침수되고 폭우와 우박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해서 올해 중국 농사는 뭐 거의 망쳤다고 봐야 됩니다. 6대 곡창 지역이 전부 다 우박 그다음에 폭우, 홍수로 피해를 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작물 피해에 관련된 부분은 자료를 많이 모아놨습니다. 이걸 곧 종합해서 방송을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